가수 임영웅 첫 OST 사랑은 늘 도망가 영상 총 조회수가 4,700만 뷰를 넘어섰다. 27일 오후 기준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뮤직비디오와 공식 오디오 영상, 가사 영상, 음원 영상이 총 4,700만 뷰를 돌파했다. 사랑은 늘 도망가는 KBS의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메인 OST다. 감성 발라더 이문세의 노래로 작곡가 한밤맨날 이 새롭게 편곡한 곡. 임영웅만의 섬세하고 촉촉한 감성은 물론 어쿠스틱하고 담백한 원곡의 느낌을 최대한 유지했다. 사랑은 늘 도망가는 발매 후 각종 음원 차트 1위에 올랐다. 또한 임영웅은 사랑은 늘 도망가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멜론 탑백 1위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다. 그뿐만 아니라 멜론 OST 일간, 주간, 월간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더불어 임영웅은 2022년 3월 브랜드 평판 가수 부문 3위, 트로트 부문 1위를 기록했다. 한편, 임영웅은 오는 5월 2일 컴백을 알렸다. 25일 소속사 물고기 뮤직 측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며 임영웅의 첫 정규 앨범 발매 소식을 전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어딘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는 임영웅의 뒷모습과 함께 매공이 2020이라는 발매일을 알리는 문구가 적혔다. 임영웅은 최근 대형 산불로 힘든 시기를 겪는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1억 원을 사랑이 열매에 기부했다. 임영웅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영웅시대 팬들도 11일 아침 산불 피해민들을 돕기 위해 사랑의 열매를 통해 2억 6천만 원을 기부했다. 팬들을 살뜰히 챙기는 팬바보로 알려진 임영웅은 유튜브, 팬카페, SNS 등을 통해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2011년 12월 2일 개설된 임영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임영웅에는 일상, 커버곡, 무대 영상 등 다양한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다.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구독자 131만 명과 채널 총 조회수 13억 뷰를 기록 중이고, 공식 유튜브 채널 내 독립된 채널인 임영웅 숄츠 역시 구독자 21만 명 이상과 총 조회수 3천만 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